오늘 감자 미음, 아기가 쌀 미음 한 2, 3일 먹었으면은 새로운 거 한번 먹어봐야죠. 감자 미음 해볼게요. 감자를 처음부터 날감자를 넣고 물에 끓이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밥할 때 감자 하나 까서 넣어서 밥을 같이 해서 찐감자가 되면,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겠죠. 감자 하나 쪄놓은 거좀 갖다 줘봐. 네. 이미 감자가 이제 다 삶아져 있는 상태예요. 요거를 이렇게 그냥 대충 큼직큼직하게 넣고 무조건 갈아줄 거예요. 갈때 물기가 없으면 안 갈리니까 정수기 물 살짝 자작자작 잠길 정도로 이 정도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뭐 믹서기는 얼마든지 있으시죠? 그래서 갈아주실게요. 부드럽게 갈렸으면 불을 올려놓고, 네. 불을 미리 올렸어야지. 올렸어요. 세게 세게 센 불로 세게. 이거 다가오면 안 되는데. 끝까지 네. 하고 얘를 부르르 한 소끔 끓이고,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쌀가루를 조금 넣어도 되고, 쌀 미음 해놓은 거 그걸 몇 스푼 넣어도 돼요. 얘는 일단 정수기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한번 확 끓어줘야 아기가 먹을 수 있어요. 처음에 아기는 너무 된 거를 잘못 먹어요. 이렇게 목에다가 걸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묽게. 이렇게 그라인드에 갈았는데도 목에 걸릴 수도 있어요? 네네. 쌀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쌀 미음을 해놓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쌀 미음을 같이 넣을게요. 얼마나 넣어요? 그래서 한 얼은 큰 숟갈로 한 두세 숟갈 정도 이렇게 넣으면, 요거는 약간 더 볼륨이 있으니까 좀더 넣을게요. 그래서 이게 팔팔 끓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? 완전히 한번 끓어야 돼요. 완전히 완전히 한번 한번. 끓고 그 다음에 다 끓고 나면 약한 불에서 조금 더 익혀주고, 감자도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일단 이 맹물을 완전히 끓여서 익혀줘야 아기가 먹으면 안전하겠죠. 감자는 뭐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맛도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도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되게 좋아해요. 아이 깜짝이야.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? 냄새 맡은 거야. 감자, 고구마, 단호박 요런 그 뿌리 음식들은 완전히 익혀서 이제 갈아서 육질까지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 국물만 먹는 것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. 요 정도 정도도 먹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묽어야 초기 아기들이 좀 먹기 편해요. 그래서 조금 그러면 더 쌀미물 더, 아, 쌀 미음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을, 물을 더 넣을 수도 있는데 그치. 일단은 쌀 미음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좀 넣어주게. 쌀 미음은 반드시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. 이 정도까지는 아빠들도 할 수는 있겠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럼 쌀 미음은 다 끓여놓고 냉장고에다 아니 아니 보관하면 되는 거야? 원래 쌀 아니면 뭐 해야 되지? 미음을 넣는 거는 지금 음식하기 편하게 쌀 미음을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거고, 보통 때는 쌀 가루를 넣지. 쌀 가루. 쌀 가루를. 쌀 가루는 요거는 반드시 이제 한번 열고 나면은 냉동실 보관해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지. 이렇게 해서 그치. 뭐 어디 가나? 아니 완전히 다 끓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다 식은 다음에 용기에다 넣어야 되잖아. 그치. 그릇 요렇게 해서 요거는 되게 아주 오래 뭐 2, 3주 후에 먹어도 되지만 오늘 내 2, 3일 안에 먹을 거는 요렇게 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.